평양에서 초만식은 토산품을 애용하자는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했지. 이상재는 우리의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어. 한민족일 천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일제의 방해로 실패 했어. 일제의 식민지 차별 교육으로 문맹인들이 많아지자 문맹 퇴치 운동도 전개됐지. 야학 운동이 전개되고 조선일보는 한글 보급 운동,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했어. 3.1 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 국내에 유입돼서 일제 식민 교육 정책에 대항해서 학생들은 순종의 장래 이래 60만세 운동을 전개. 광주 학생 항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자치권으로 자는 주장에 민족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신간애를 결성. 민족의 각성과 단결 기유제를 배격하자 광주 학생 항해 운동도 지원했지. 반정반 소년 운동을 통해 어린이날 제청 청년들은 초선 청년 총동맹을 결성. 여성들은 근우회를 조직 백정들은 조선형군사를 조직하여 형평운동 전개했지. 일제가 식민사관으로 한국사를 왜곡하자 박은식은 한국통사 신채호는 조선상고사 백남우는 유물사관에 입각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해. 진단학회는 실증사학강조 국어연구도 진행돼 조선어연구회는 각연화를 제정. 조선어학회는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 했지. 이 밖에 종교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운동 전개했어.